네, 안녕하세요. 네. 정씨. 어디? 네. 이름? 네. 나이. 작년에 조금 한 4, 5년 전부터 미끄러져야 되는 수야. 온기가 없죠. 많이 힘든 수고 답답한 수고. 이사주로 보면은 본인이 재물이 없거나 네. 먹을전 입을전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팔자는 잘 타고 태어났어. 네. 근데 팔자가 좋더라도 내가 운이 나쁠 때가 있죠. 네. 근데 우리 대왕씨 지금 안 되는 운이야. 꺾이는 운이야. 근데 올해 경자년부터는 네. 본인이 변화가 들어와요. 그동안 좀 4, 5년 동안 맡겼던 게 네. 경자년 해운년부터는 이제 운이 조금씩 살아나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운이 좀 살아나서 올해는 조금 많은 거를 기대를 조금 해봐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뭘? 아, 공무원 준비 중인데. 공무원? 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자네 공무원 운이 없는데. 지금 놀아요? 네, 계속 준비 중인데 지금 삼수째예요. 그래요. 네. 삼수? 네. 그럼 사수째 지금 이제 올해 네, 준비를 또 하려고 또, 하는데 또 시험 보려고? 네, 이게 지금 삼수째예요. 네, 지금 이것보다 좀 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왔거든요, 오늘. 왜? 네. 큰 문제가 뭐야? 공무원 합격도 합격인데 그 여자친구 문제가 예 결혼하려고? 네 실은 결혼을 곧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왜? 아직 임신시켰어? 애기 가졌어? 예 어? 예 지금 이제 6주 차거든요. 그러면 애기 낳아야지. 결혼하면 되지. 결혼하면 시험 못 봐? 어? 네, 그 친구는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 같이 준비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시험부터 됐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애를 낳으려면 이제 뭐 육아휴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애를 좀, 좀 지우면 왜? 왜 지울 생각을 했니? 너? 뭐 때문에? 너 생각이 좀 젊은 애가 좀 잘못됐다. 어? 너 공부를 여태까지 공부 안 할 때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어? 자신이 없으면 공부를 때려치든 너 사주를 보면 너 공무원 관운이 약해. 너 사업가 기질 있어 너. 어? 그리고 자네 머리 되게 똑똑하고 운기가 바뀌어. 근데 어찌됐든 보니 운이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문서거든. 근데 결혼 운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어찌됐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본인이 조금 그거를 그 친구 싫어? 아니지? 아유, 좋아하지? 네네네. 그리고 그 친구하고 본인이 좀 잘해서 가야지.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행동을 했는데 그런 무책임하게 그런 업보를 지을 생각을 하니? 그리고 너가 네. 지금 선생님 봤을 때 나이가 어려서 네. 젊은 열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아령일 우리가 혼을 지우거나 이러면 네. 그게 본인들한테 좋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중재 중에서 큰 죄야.
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 사주 줘봐라. 이름이 뭐니? 네. 자, 몇 살? 네. 그러면 임신생이네. 어? 네. 생일은? 왜 니네 합도 들었어? 너희들 합도 들었는데 이 여자고 공합적으로 속궁합 겉궁합 다 들었는데 이 여자가 너 자네는 올해 변화가 들어오는 수고 이 친구는 올해 문서를 지을 수 있는 운이다. 이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네. 네가 문제야. 저요? 이 여자가 되게 뭐라 그럴까 현모양처는 아니지만 되게 남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치? 너 편안하게 해주지? 예. 응? 네. 그리고 네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여자가 다 맞춰주는 건데 자네가 조금 이렇게 실증을 빨리 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네 성격인 것 같아. 이게 좀 자네가 싫으면 이렇게 처리하려는 그런 준비보다는 네. 피하려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가 이기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네가 자존감이 이 여자한테 밀리는 거야. 네. 선생님 봤을 때는 자네가 조금 문제가성이 있다라고 봐. 그리고 본인 애들이 결혼을 했을 때 네. 나중에는 뭐 살다 보면 좋은 부부도 궁합도 좋은 사람도 많이 싸워요. 뭐 네. 평생을 사는데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지. 근데 궁합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본인하고 살면서 본인을 좀 상승 이 여자 때문에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 네. 그리고 본인한테 좀 여자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조금 이 여자 때문에 운이 더 뒤바뀌어서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 올해. 근데 굳이 이 친구를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하늘에서 준 복을 복덩어리를 그 지운다라는 거는 본인이 능력 부족하니까. 응? 그쵸. 응? 그러면 네.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응? 네. 이 사실을 네가 얘기를 하고 응? 부모님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 본인이 내가 봤을 땐 사주로 보면은 관운이 약해요. 공무원은 맞지 않아요. 어? 공무원은 맞지 않으니까 사업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 역마직성도 있지. 머리도 똑똑하죠. 본인이 원래는 이 언변, 본인 서비스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역 쪽이나 본인이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비스업 쪽이나 본인이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의 기술도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잘해서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로 조금 가서 본인 나이도 좋으니까 네. 탄탄대로로 조금 해서 생활에 어떤 본인이 좀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 친구한테도 내가 어찌됐든 애기 태어날 때까지 마지막이다 하고 해볼 테니 네. 너도 좀 힘들어도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좀 끌고 가야지 네가 저질러 놓고 도망치듯이 이러는 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결혼 날짜 잡히면 네. 선생님한테 다시 오고 다시 자문 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공무원에서 네. 생각 잘해서 판단 네가 하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생각 잘해서 네가 한 번 더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선생님 봤을 때는 100% 네가 시험에 합격이라고 선생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에 떨어졌다. 네. 노력을 했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떤 직업의 사업을 할 건지 그때 돼서 사업으로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시험이 아닌 선생님이 그걸로 인해서 너한테 네. 지시를 해줄 테니까 그때 자문을 좀 얻으러 와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 가. 예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내라 얘. 네. 그래 여기까지 할게. 네.